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상은 우리가 좋아하는 아주 바삭바삭한 워싱면 셔츠랑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쫀쫀 시리즈 이제 봄 신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쫀쫀 시리즈 계속 많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기본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코디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체형 커버 예쁘게 되면서 굉장히 클래식하고 모던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코디라서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 입고 근데 편안하게 입었는데 굉장히 세미하게 업스타일링까지 되는 그런 코디라서 주아님들이 참고하셔서 지금은 자켓이나 코트 속에 이렇게 입어주시고 봄에는 단품으로 이렇게 입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거 셔츠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셔츠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일단 사이즈를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저는 통통 66이고 가슴 단면 여기 가장 넓은 부분이 95cm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넉넉한 핏 이렇게 있어서 몰랐죠. 굉장히 이게 많은 이 바디 핏이 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5호는 사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5호 분들도 구입하셔도 돼요. 구입하셔도 되는데 제가 66 반이기 때문에 제가 입은 옷보다 많이 이렇게 핏이 좀 커 보이게 될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시고 나는 루즈 핏 좋아해 하면 구입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좀 크다 하셔서 제가 추천을 많이 안 드리고 딱 제가 입은 핏을 느껴보시려면 66부터 77 반주아님들까지가 딱 제 핏으로 예쁘게 피팅이 되셔서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냥 심플한 핏 같은데 굉장히 넉넉한 핏이에요. 그래서 77 반주아님들까지 편하게 그리고 이렇게 막 체형 커브 예쁘게 되면서 막 울퉁불퉁한 느낌 없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소재는 이런 핏. 우리가 좋아하는 이렇게 차릿차릿한 그런 원단감이에요. 이것도 또 문의가 많아요. 구김 많이 안 가나요? 하는데 이게 사실 참 애매해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구김 보이시죠?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조금 더 구김이 가겠죠. 이런 생활 구김은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옷 자체가 구김이 너무 많이 간다 하는 옷은 올려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구김이 없는 옷은 없기 때문에 가만 하셔서 충분히 생활 구김 정도라서 예쁘게 입을 수 있겠다 하는 옷들만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 구김 정도 있지만 완전 순면보다는 구김이 덜해서 좋은 게 이런 워싱면 셔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워싱면으로 많이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소재는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그리고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이제 디테일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냥 단추 다 잠그면 이런 느낌이에요. 윗부분 빼고 이거는 다 히든 버튼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면이 더 이렇게 덧대고 있어서 버튼이 안 보여. 버튼이 안 보여서 전체적으로 그냥 뭔가 요 디자인 틱한 요런 느낌이 우리 일반 그냥 셔츠, 버튼 셔츠랑은 조금 또 다른 느낌으로 특히나 스커트랑 너무 이렇게 블라우스 개념으로 연출해 주시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또 H라인 스커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심플하게 연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 그냥 요거는 이제 버튼 감추는 요런 히든 버튼 디테일로 나온 건데 요런 디테일 하나 덕분에 뭔가 조금 더 업스타일링 되어 보이고 셔츠보다는 뭔가 조금 블라우스적인 요소가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소매 부분도 보시면 이게 바디핏도 분명히 넉넉하고 소매도 굉장히 넉넉해서 요렇게 하면은 퍼프가 형성되거든요. 뒤쪽에 보시면 완전 나그랑으로 요런 느낌이에요. 보이시죠? 날개핏. 근데도 뭔가 이렇게 슬림해 보이는 이 느낌은 나그랑 핏인데 어깨 절개가 앞쪽에만 있어요. 절개를 한번 넣어주니까 여기가 이렇게 붕 이렇게 뜨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 절개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딱 슬림하게 떨어지는 그런 이 패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패턴이 그냥 일반적인 디테일의 셔츠보다 패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입지 않은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부해 보일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뒷 패턴은 이렇게 둥글게 또 디자인을 한 번 더 넣어주었거든요. 핀턱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부해 보일 것 같으나 막상 입었을 때 체형 커버 예쁘게 되면서 그냥 굉장히 우아한 핏을 연출해주는 그런 셔츠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드리고요. 커프스도 보시면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길게 나와서 원래는 단추 이렇게 두 개 잠그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입으셔도 예쁜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약간 접는 느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접으셔가지고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디테일적인 요소가 더 가미되게 연출해주시면 이렇게 잡힌 이런 핀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이 더 예쁘게 어우러져서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또 좋은 거는 길이감. 스커트나 슬랙스랑 입었을 때 허리에 찔러 넣지 않고 입어도 가장 깔끔한 Y라인 가리는 기장감이거든요. 제가 키 165였을 때 Y라인 가리고 뒤쪽은 힙을 충분히 가려주는 느낌이라서 저는 하체가 많이 통통하기 때문에 딱 찔러 넣는 옷 아니면 이렇게 예쁜 기장으로 커버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딱 예쁜 기장으로 커버해주는 그런 지금 딱 예쁜 기장감이라서 개인적으로 주아님들 그냥 편하게 점심 많이 먹고도 조금 신경 덜 쓰면서 예쁘고 편하게 연출해 주실 수 있는 셔츠라서 너무 추천드려요. 옆라인도 이런 느낌, 붕 뜨는 느낌이 없어요. 이게 분명히 굉장히 패턴 자체가 이렇게 그냥 옷걸이 걸린 거 봤을 때 박시한 핏인데 원단감도 그렇고 디자인 덕분에 붕 뜨는 느낌 없이 아주 심플하게 뒤태도 예뻐요. 이런 느낌으로 뒤에 이렇게 연결지어지는 그런 디자인 때문에 굉장히 블라우스처럼 셔츠로 활용해 주시기 좋은 셔츠라서 사실 셔츠는 한여름 빼고는 뭐 겨울에도 레이어드 많이 하고 봄, 가을에 단품으로 너무 잘 입기 때문에 구입해 두시면 아주 두고두고 잘 입으실 것 같아요. 디테일이 굉장히 많아요. 또 안 보여드렸는데 가슴 이쪽에 이렇게 포켓도 있어요. 포켓인데 이렇게 입고만 있는 디자인이라서 여성스러운 블라우스 느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스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스커트는 H라인 스커트고요. 제가 허리가 85cm고요. 허리 가장 얇은 부분은 그나마 얇은 부분이 그리고 힙 라인이 100이에요. 제가 청바지 사이즈는 라지를 입고요. 전체적으로 한 31인치 정도 되는 그런 하체의 사이즈인데요. 입었을 때 딱 예쁜 디자인. 저보다 조금 더 날씬하신 분들은 저는 약간 모메이드인가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붙는 느낌 없이 아주 쫀쫀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한 28부터 34호 주아님들까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랬을 때 또 이것도 66에서 77 반 주아님들까지 편하게 입으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것도 많이 하이라인이에요. 하이라인인데 원단 자체가 쫀쫀하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느낌이 많이 없어요. 저는 어차피 이렇게 넣어서 입을 일은 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느낌으로 추천을 한번 해봐드리고요. 소재는 우리가 좋아하는 쫀쫀 시리즈고 폴리 95에 스파노가 들어간 스판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원단 그리고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직감이 고슬고슬한 느낌이라서 입었을 때 굉장히 실키하고 또 상쾌하면서 뭔가 굉장히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단이 굉장히 쫀쫀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뭐 밥 먹고 나서도 너무 편하게 연출해주시기 좋은 H라인이고요. 길이감은 제가 지금 배꼽 기준으로 입었거든요. 배꼽 기준으로 입었을 때 딱 발목은 다 보이는 기장감이라서 한 160주아님들까지도 롱한 길이감으로 그냥 편하게 연출해주시기 좋고 170주아님들까지도 그냥 약간 미디움 기장의 깔끔한 그런 출근룩 스커트, 데일리룩 스커트로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길이감이 긴데 비해서 이렇게 또 저는 요거 꼭 늘 필요하잖아요. 우리 요 뒤트임이 이렇게 아주 섹시하게 있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났다 활동하기도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활동했을 때 이런 핏감 이런 거 너무 예쁘잖아요. 그쵸? 살짝 슬기슬기 보여주는 이런 느낌이 너무 예뻐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쫀쫀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미 너무 우리 계속 시즌마다 겨울이면 겨울마다 또 그냥 계속 잘 입는 그런 스커트이기 때문에 컬러만 고민해주셔서 구입해주신다면 저처럼 셔츠나 아니면 우리 홀라인 티들이랑 아주 편안하고 예쁘게 활용하시기 좋을 스커트이기 때문에 편하게 입으실 걸로 추천해봐드릴게요. 추천드려요.